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이 우리 집 라울이 지난번에 제가 쌀뜨물로 한 이틀 정도 전면 간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위에서 쌀뜨물과 이염액을 위에서도 좀 이렇게 주고요. 제가 주고 난후한 2주 정도 후에 위에다가 쌀뜨물과 이염액을 섞어서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장맛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그 장맛비를 하루 지금 흠뻑 맞춰줬습니다. 아, 라울은 제가 이렇게 키우면서 새삼 느끼는 게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아주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8월 말부터 9월 들어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을 줬거든요. 라울의 얼굴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네, 아주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구, 자글자글 올라온 아이들도 몇 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름 동안에 그 고수님들이 라울은 물을 무조건 아껴야 한다고 그래서 많이 굶겼었거든요, 라울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름에도 물을 상황을 봐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름에 쫄쫄 굶어가지고 다 입장이 떨어지고 이래서 완전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잎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다글다글 또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근데 이렇게 가을이 되면서 이렇게 다글다글 자구들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통통해졌답니다. 쌀뜨물과 이염액 두 번을 먹고 장마비를 한번또 먹었습니다. 아주 물을 왕창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라울 아이들이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조금 느려요. 다른 다육이들보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물줄때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흙을 좀물 간수를 뚫어준 다음 쌀뜨물과 이염액을 줬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조금 이따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라울은 저희에게 무한의 행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8월 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또 햇빛과 장마비를 이렇게 맞춰주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참으로 예쁩니다. 아주 통통하고 다글다글 올라옵니다. 이래서 다육이를 키우는 기쁜 그런 다육이를 키우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라울?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부는데 향기도 솔솔 납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될 때쯤에는 이게 아주 풍성하게 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라울 두 개의 제품이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올 때부터 상당히 초록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요것도 물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열심히 물을 들여서 이거는 수영이 참 멋져요. 수영이 참 멋진데 아직 물이 덜 들고 좀덜 통통해서 덜 이뻐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많이 통통해졌죠. 아이들이 수영이 아주 멋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 라울 아이들이요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그 속도가 다른 다육이들보다 조금 느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쌀뜨물로 전면간수로 한번 푹 줬더니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살아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제가 만족할 만큼 통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봤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요 아이들이 흙하고 뿌리 그쪽으로 물이 많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젓가락이나 나무 막대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눌러서 이 흙을 좀 숨통을 터줍니다.
숨통을 이렇게 터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숨통을 터진 다음 나무 막대기로 하면은 요것이 또 이렇게 물을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물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이 묻어 나오고 있고요. 이건 물을 안 준 상태거든요. 물을 안 준 상태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흙이 말라 있는지 보려면은 흙이 묻어 나오는지 보면 압니다. 네. 예, 흙이 안 묻어 나오잖아요. 여기는 나무젓가락으로 하면 훨씬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흙을 숨통을 터놔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면 간수를 한번 줬으니까 또 위로 또 물을 한번 더 줍니다. 요 아이들이 그동안에 여름 동안에 물을 많이 못 먹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말라 있잖아요. 잎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가을에 좀 더 이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숨통을 터진 다음 또 쌀뜨물과 이에 메고 섞은 물을 또 줍니다. 위로 라울에 여러분이 여름 동안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 한 50% 정도 줘요. 이렇게 쌀뜨물 영양을 더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줬으니까 조금만 주고 이거를 좀 듬뿍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이 흙이 말라 있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제 금세 또 말라요. 그래서 이제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좀 확인을 가끔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라울에 물을 통통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또 여름 동안에 이렇게 말라 있고 이랬던 아이들이 더욱 더 통통하고 잎도 많이 나고 할 수 있도록 쌀뜨물과 이에메고를 섞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라울을 2차 라울 물을 주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예, 라울이 물이 진짜 엄청 안 먹어요. 좀 주의 깊게 다른 것보다 주의 깊게 흙에 그 숨통을 튀어가면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번에 쌀뜨물 먹고 많이 통통해졌어요. 통통해지고 또 이렇게 여기 옥상에서 물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고 분홍색으로 또 물들어가고 있고 요것도 아주 파랬었는데 이제 노랗게 가장자리에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라울 요즘에 고심이 많으시죠? 제가 오늘 라울을 이렇게 물을 2차 물을 주는 방법을 또 좀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가을에 라울 아주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라울 2차 물주기 쌀뜨물과 이에 메고 섞어서 흙에 숨통을 튀어서 주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